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잘 모르시네요. 전 세계 교회가 오늘이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언제예요? 성탄절입니까? 잘 몰라요. 오신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부활하신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은 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유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금요일 돌아가시고 우리가 말하는 주일날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인 것도 교회 전통에 가면 오늘이 무슨 날로요? 아, 부활하는 날이니까 우리가 이날 모인다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초대교회 때는요, 주일만 모인 게 아니에요. 어떻게 모였습니까? 날마다 모였거든요. 날마다. 그래서 주일을 모인 것은 우리는 안식일의 의미가 완성되었다는 의미에서 안식일 안 모여도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바쁘게 살아가면 오늘이 부활절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까? 네. 그럼 모르신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부활절이 한 주 전에는 압니다. 한 주 전에는 안다니까요. 바쁘다 살든 몰라요. 맥주감사, 추수감사, 뭐 성탄절 이런 게 있는데 그럼 성경에서 부활절을 지키는 말씀이 성경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왜 부활절을 지키죠? 교회 전통이잖아요. 그죠? 교회 전통이에요. 성탄절을 왜 지키죠? 그것도 교회 전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깜짝 놀라는 사람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 이 넓은 교회 부임해 왔을 때에도 부활절이라고 흰 소복을 입고 오시더라고요. 왜 소복 입고 오셨어요? 왜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화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문화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시느라. 영혼이 떠나갔다. 이게 우리 문화적 해석이에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 그 영을 넘겨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중국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중국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영혼이 떠나갔다 했을까? 이게 문화적 해석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그제서야 성경이 뭘 증가하는지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성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맥주 추수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해라 했으니까. 범사에 부활에 감사하고 성탄에 감사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1년에 한 번만 해야 돼요? 매일 해야 돼요? 매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찬송가 168장이요.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요. 오늘 찬송가 168장 했잖아요. 잠시 한번 가사 한번 보실래요? 자, 하늘에 찬송이 들리던 그날, 지약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존재. 뭐예요? 성탄일이잖아요.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날. 무슨 날이에요? 고난주간이잖아요.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동산의 주홀로 묻히신 그날. 죽으시고 묻히신 날이잖아요.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 무덤이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임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근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신 내 주 예수. 부활하신 날. 5절은요.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이 다 들어있잖아요. 탄생과 고난과 부활과 성천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렇다면 우리가 1년에 한번 부활감사해서 되겠어요? 1년에 한번 성탄감사해서 되겠어요? 1년 한 번 뭐 재림을 고대하면서 헌금회가 되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또 저거 헌금 많이 내게 해가지고 또 교회 잘 하려고 한다 할까 싶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의 태어나신가, 우리의 죄악됨이 어떠한가, 그의 태어나신가, 그의 고난당하신가, 그의 죽으신가, 그의 부활과 그의 재림이 한꺼번에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1년에 하루 이틀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오늘은 부활절, 오늘 성탄절, 오늘 맥추절, 오늘 추수감사절 이렇게 정해놨을까? 그래서 저도 어렸을부터 교회를 다녔고 교회 가서 이런 날이 이제 추수감사, 맥주감사다, 부활 성탄이라 하는데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어떻게 뭐 부활절 지키라 뭐 성탄절 지키라 이런 말씀이 없더라고요. 근데 맥주절은요. 아, 구약이 있기는 있어요. 예. 추수감사가 이렇게 두 번 있잖아요. 맥주감 추수감사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런 의문을 가졌죠. 아니, 맥주감 추수 구약에 있기는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은 맥주감사는 빼고 추수감사는 빼놓고 다 이룬 건가? 12절은 그럼 다 빼놓고 이룬 건가? 이런 의문을 여러분들은 안 가져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나 봅니다. 아, 정말 고민이었어요. 그러면서 평소에 바쁘게 살아가면 잘 모르는데 뭐 예배 그러니까 부활절이나 추수감사, 맥추감사 또는 성탄절 한 주 전에 알게 돼요. 왜요? 주보에 뭘 끼워 넣어줍니까? 그러니까 감사금 봉투를 끼워 넣어줘요. 물론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금 봉투를 그러니까 모든 절기, 네 절기는 다 미리 감사금과 연결되고 심지어 1년 예산을 잡을 때에 아, 올 때 추수감사는 얼마 나올 거야? 맥주감사는 얼마 나올 거야? 부활절과 또 뭐요? 성탄절은 감사가 그걸 1년 예산에 잡아요. 그래서 그 예산을 잡고 한 주 전에 주부에 광고를 내더라고요. 자, 우리 이번에 부활절 감사금은 500만 원입니다. 계산이 나오잖아요. 나는 장로니까, 나는 집사니까 계산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이게 과연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내용일까?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결국 그렇게 부활을 얘기하고 성탄을 얘기하고 추수감사를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감사금 봉투 미리 안 주더라도 진짜 부활이 감사하고 성탄이 감사하고 추수 감사하면 자원과 감사함으로 성의 감동을 따라 연보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말 안 해도. 근데 왜 미리 봉투에 이어주느냐 말이에요. 물론 안 그렇게 하는 곳은 많은데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 교회 뭐 몇 군데 다녀봤지만 대부분 그러더라는 말이에요. 정말로 가난하고 힘들어서 주일날 헌금 1,000원 할 헌금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청년 때에는 차비가 없어서 어려울 때가 있고 아침을 해결했는데 점심을 걱정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는 정말 주일날 내가 1,000원이라도 연보를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주 전에 그걸 주면서 적어도 부활절과 뭐 맥주감사, 추수감사 이럴 때는 어느 정도는 하고 가이드라인도 정해주더라고요. 11조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정말 부활의 감사와 성탄의 감사와 추수의 감사가 우리에게 넘친다면 그렇게 안 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할까 하면서 청년 때부터 성경도 보고 목사가 되어서 성경도 보고 교회 전통과 역사와 신학구를 쭉 살펴봤는데 아, 그러면 그러한 절기라는 물론 처음에 순수한 의미로 했을 수도 있어요. 교회력에 따라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이렇게 뭐 교회력을 따라 그렇게 하는 데도 있거든요. 좋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절기를 삼아서 그 한꺼번에 벗겨버리니까 그 안에는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돈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야 돼.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겉에는 부활을 찬양해요. 겉으로 부활을 찬양하고 탄생을 찬송해요. 감사를 얘기해요. 근데 그 속에는 오늘 헌금 얼마 나왔지? 이게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나면 회계위원들이 헌금을 해서 목사에 보고를 하잖아요. 오늘 추수감사 얼마 나왔습니다. 작네? 올 좀 많이 나왔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게 표리부동이구나. 겉과 속이 다른 게 이 모습이구나. 그래서 청년회 때부터 이런 걸 보면서 공부도 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목사가 된 오늘 역시나 아직도 변함없는 이런 모습이구나.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하루살이는 끌어내고 낙타는 삼키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여러분들 모습 잘 모르겠어요. 제 안에 정말 감사와 기쁨을 하는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의식화되고 전통이 되다 보니까 아이고 또 부활절이 가까이 오네. 부활의 기쁨이 아니라 헌금의 부담이 되는 거예요. 성탄절이 가까이 오네. 또 헌금의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기쁨입니까? 이거 짐을 지워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의 무거운 짐에 허덕거린지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교회를 갔더니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짐을 더 지워주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회당에 나갔더니 성전에 나갔더니 짐이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을 만났어요. 대부분 열심히 하는 분들 그 정도는 하실 거예요. 월급을 받아오는데 옛날에는 은행에서 찾아오잖아요.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면도칼로 착 찢어가 빼간 거예요. 오다가 그걸 보고 퍽 쓰러졌대요. 퍽 주저앉았대요. 주여 11조 어떻게 합니까? 11조를 해야 되는데 잃어버렸으니까. 생활비가 걱정이 된 게 아니라 11조가 어떻게 해요? 푹 주저앉았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걸이를 팔아서 11조하고 나머지로 생활비를 해서 그렇게 갚아나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주의를 안 지켰을까요? 새벽기도 안 했을까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거의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는데 라이벌이 있었대요. 그분이 뭐 친척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라이벌이 있었대요. 그래서 새벽기도 이래 차가 오는데 집집마다 돌아가잖아요.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잠시 기다려줍니다. 1, 2분 새벽에. 그죠? 1, 2분 기다려줘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라는지 아세요? 왜 빨리 안 나오노? 빨리 나와야 될 건데 하면서도 속으로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그 사람보다 신령한 사람 되니까. 복음을 듣고 그걸 알았대요. 지금 막 복음을 듣고 나는 거, 제 설교를 듣고 나는 거 그걸 알았대요. 여러분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게 뭐예요? 겉다르고 속다른 거죠. 겉다르고 속다른 거예요. 겉다르고 속다른 것을 보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 있을지 저주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교회의 현실은 어때요? 속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새벽기도하고 뭐 헌금 잘하고 이러면 뭐예요? 믿음 좋다고 복받을 거예요. 복받을 거예요. 그렇게 복을 빌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게 등달아 칭찬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복도 받기 위해서 나는 뭘 했어요? 더 열심히 했지요. 그런데 우리의 속은 안 들춰준 거예요. 우리의 속은 안 들춰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는 요 오늘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면 어떻게 설교하실까요? 화 있을지 이제 이장훈은 너 그것과 속이 다르잖아. 예, 저 그것과 속 다른 건 맞아요. 어떤 분은 저를 좋게 보고요. 그것과 속이 같은 사람이라고 막 이런 분이 계텐데 그러지 마세요. 만약 그렇게 말한 분이 저의 속을 아신다면 여러분 진짜 가까운 부부라도 속 다 얘기해요? 못해요? 다 얘기하면 이혼합니다. 그냥 겉다르고 속다르게 살아가니까 그나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속에 있는 얘기 다 하면요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겉다르고 속다라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킨다고 지켰지만 겉다르고 속달랐어요. 서기관 얼마나 대단한 존경받는 사람인지 아세요? 바리새인들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은요 유대 산헤드린 고의 공회원이에요. 얼마나 존경을 받는지 아세요? 그들의 율법 지킴은요 무시무시할 정도예요. 감히 접근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율법 지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지난주 찾아봤잖아요. 서기관들은 뭘 했어요? 과부의 재산을 삼키고 그렇게 경건하니까 내 재산 좀 맞춰주세요. 과부가 갖다 맡겼더니 그거 삼켜버렸어요. 과부의 재산을 삼키고 그 바리새인들 철저히 율법 지키면 산다는데 돈을 좋아하는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까 속으로 비웃어요. 왜? 돈을 좋아하니까. 이게 전부 그렇게 서기관 바리새인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까지 다 지키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화 있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네 겉다르고 속다르네. 겉다르고 속다르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딱 살펴보다가 예수님께 따지죠.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에 가면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씻고 음식 먹으라는 율법 조문은 없어요. 그러나 부정한 게 접촉하면 씻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 다니다 보면 시체가 놓였던 자리에 손이 닿을 수가 있잖아요. 월경한 여자의 자리에 앉았다 이러면 그것도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죽은 사체가 있다가 떠난 곳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내가 부정하게 되면 예,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니까 뭐 해야 돼요? 씻어야 되잖아요. 성전에 나갈 때 씻어야 돼. 그렇게 씻어야 되잖아요. 저도 레위기 정결법 보고요. 총각 때 정말 결벽증이 있다 할 만큼 씻어 대세요. 왜? 부정해. 찝찝하잖아요. 씻고 또 씻고 씻고 하루에 서너 번씩 씻어요. 그랬더니 제가 청년 때 독서실에 갔더니요. 독서실 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 독서실은 공동생활을 하는데 진짜 결벽증 환자가 한 사람 왔어요. 세상에 수도꼭지에 손 씻겨서 수도꼭지를 트는데 이걸 숨을 뿐 물을 씻어요. 뒤에 줄 수 있는데. 그리고 손을 씻고는요. 잠글 때는 휴지 같은 걸 이렇게 돌려요. 문 못 열어요. 발로 밀어요. 그래서 손잡이가 더러우니까. 그래서 가만히 서 있다가 문이 딱 잠겼을 때는 발로 못 밀 때는 가만히 서 있다가 가만히 서 있다가 사람 다른 사람 들어가자. 그럼 발로 싹 밀고 싹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한번 불렀죠. 당신 좀 이런 것 같다니까 화를 내더라고요. 그걸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화를 내요. 그래서 라면도 다른 사람 냄비에 이렇게 끓으면 못 끓여 먹어서 더러워요. 그래서 봉지 채로 봉지 벌려가지고 다른 데 묻어 만드는 거 그대로 이렇게 먹어요. 여러분 이 사람 보고 우리는 웃었는데 유대인들은 이들보다 어때요? 제가 방 말에 더 해요. 고기에 피가 있으면 안 된다고 소금을 뿌려서 피를 제거해요. 컵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서 밥을 안 먹어요. 왜? 이 그릇에 우유를 담았다가 또 고기를 담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더러워진다고 안 먹어요. 지금도 유대는 그렇게 율법을 지켜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와이서 진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먹고 배로 나가서 뒤로 배설하면 끝이다.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속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속에서 뭐가 나와요? 살인, 감언, 간음, 음란함, 세상사랑, 정욕, 탐심. 속에서 나오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데 사람의 속에서 들은 것이 나오는 것이지. 작가 엘롤이 말의 굴욕이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의 말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치인들 말 믿을 수 있어요? 대통령 말 믿을 수 있어요? 말의 굴욕이에요. 목사님 말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속에서 우리 속이 더러우니까 거기서 나오는 말조차도 더러운 거예요. 왜곡된 말이에요. 못 믿어요. 그래서 속이 더러운데 속이 더러운데 손 백날 씻으면 뭐합니까? 속이 더러워 있는데 부정한 건 나는 접촉 안 하겠다고 하면 뭐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고 너희가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가르침을 받았으니 거짓을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다 율법에는 없어요. 그런데 장로들이 우리가 부정한 거 접촉할 수 있으니까 거룩해지려면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라. 장로의 전통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손을 안 씻고 제자들이 먹었어요. 그러면 제자들도 손 씻고 음식 먹었을 텐데 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손을 안 씻고 먹었을까요? 예수님도 손 안 씻고 드셨겠죠. 제자는 스승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시비거리를 만들 수 있어요. 일부러 손을 안 씻고 먹으니까 딱 시비 거니까 그래 너희들 손 안 씻고 먹는다 그러는데 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 손 안 씻고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평생을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는데 그런데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그렇게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는데 예수님 그들을 향하여 너희 속이 더 더럽다. 그래서 속을 깨끗이 하면 그것도 더 깨끗이 할 것인데 아무리 그것을 깨끗이 해도 속이 더러운데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얼마 전에 오렌지 하나 사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랫게 먹으려고 딱 오렌지는 끝이 얼마나 싱싱한지 몰라요. 아주 막
싱싱 하나 뭐 시든 것도 없어요. 칼로 딱 잘랐는데 안에는 곰팡이 펴서 썩어 있더라고요. 뭐가 달라요? 겉과 속이 달라요. 겉과 속이 달라요. 표리부동. 겉과 속이 같지 않아요. 표리부동. 오늘 설교 나서 이 본문에서 표리부동이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싫어하게 표리부동이구나. 근데 표리부동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타락한 인간은 전부 다 표리부동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부부라도 속에 있는 말 다 하면 살 사람 없을 거라고요. 좋을 때야 좋죠. 근데 화날 때, 싸울 때, 화날 때, 저 인간 저거 꼴보기 싫다. 탁 나가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방금 웃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자면 이미 이거는 뭐예요? 살인한 거라니까요. 살인한 거. 우리 속이 이런데 예배당에서 그룩그룩그룩 한다고 그게 그룩해서요? 뭐 양복 입고 뭐 넥타이 메고 나오면 뭐 속이 깨끗해집니까? 화장하면 속이 커버돼요? 그러니까 전부 세상은요 표리부동이에요. 위선과 위선이에요. 이 상호 위선, 상호 기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에 왔는데요. 이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겉모습 치장하려면 올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겉모습을 치장하면 올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겉과 속이 똑같아요. 이건요, 이 바리새인들이 인정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물론 올무걸려고 예수 질문하지만 이렇게 말해요. 자기 이제 헤롯 당원들을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안 오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끊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합니다. 예수님께 딱 질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딱 와서 하는 말이 이건 사실이거든요. 내가 당신은 딱 보니까 참되다.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끊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안 본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겉과 속이 똑같으세요. 예수님은 겉과 속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끊이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 잘 지킨다는 그들 보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안 믿는 그들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요한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는데요.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어느 번역이 더 좋아요? 독사는 새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킨다는 자들 보고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안 봤어요? 종교개혁의 눈치를 안 본 거예요. 그 당시 총회장 아니에요? 사내린 고개 총회장. 그 해운만 돼도 얼마나 대단한 권력이 있어요. 종교 권력을 있는데 종교 권력자로 보면 너희들의 아버지는 마귀다. 이야,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대통령 앞에 가서 당신 마귀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조상기도에 가서 대통령 앞에 참석해 있는데 대통령이 왜 해중석에 안 앉아 있어요? 해중석에 앉아 있어야죠. 당신 예수 안 믿으면 마귀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오. 그렇게 목사 말할 목사가 있겠어요? 그 말할 자신이 없어서 오히려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방무선 목사라고. 그랬더니 외화 밀반출 사건을 엮어서 예, 목사 완전히 매장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정치 권력이며 이게 종교 권력이에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이 최고의 정치하는 사람 보고 당신 여우요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헤롯 보고 뭐라 그러세요? 이 여우야 그래 여우야. 이 간사놈아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표리부동하지 않은 분이에요. 겉과 속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받을 수밖에 없어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종교 권력에게도 정치 권력에게도 미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뻘거벗은 임금 이야기 너무 잘 알잖아요. 임금이 뻘거벗고 왔는데 옷이 아름다웠습니다. 그게 권력이 빨가벗고 왔는데 옷이 아름다웠습니다. 옷이 아름다웠습니다. 어린애가 있다가 뭐라 그래요? 임금이 뻘거벗었네. 엄마 어떻게 하겠어요? 입다다. 예수님만이 겉과 속이 똑같으셨어. 우리 안에 더러운 속을 다 들춰버렸어요. 그걸 흔석 속에 뽀록 낸다. 뽀록 나야 돼요. 교회당에 와서는 뽀록 나야 돼요. 우리의 이 가면들이 벗겨져야 돼요. 우리의 이 외식한 포장들이 벗겨져야 돼요. 그래서 제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나 정말 죄인 맞아요. 그래야 조금 전에 집사님 기도했잖아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미 의인 되어버렸다면 예수님 필요 없어요. 자기가 진리 되어버렸다면 예수님 필요 없어요.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사람 많아요. 예수가 필요 없어요.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였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어요. 나는 대속하연 그리스도, 대신 죽는 그리스도는 필요 없어요. 나를 이렇게 율법 잘 지키는 착한 나를 구원해주는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너희 아버지가 마귀야. 너는 독사의 새끼들이야. 이런 예수 결코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분명합니다. 너무나 정확합니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세리와 장계가 예수를 죽인 거 아니에요. 겉과 속이 다른 자들.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끊임없이 겉과 속이 다른데 겉을 포장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겉을 확 찢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뜰거벗은 듯이 드러나야 돼요. 어찌할꼬? 어찌할꼬? 그때에 비로소 들려요.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웠다. 나를 믿는 자는 거로도 안 받는데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그래서 대신 죽음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세월 가면 갈수록 득지득지 자기 치장하는 것으로 가리고 있습니까? 천국 못 가요. 그거 벗겨져요. 날마다 벗겨져요. 그래서 세월 가면 갈수록 저요 정말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신 그 의의 옷을 입지 않고서는 난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할례를 명했습니다. 율법에서 할례를 명했어요. 근데 율법에서 할례를 명했는데 놀랍게도 신명기 19장에 보면 몸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얘기합니다. 이미 율법, 구약 율법 안에서 몸의 할례를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해라 그랬어요. 난 지 8일 만에 유대인들은 다 할례 받습니다. 그런데 할례 다 받아서 유대인들이 할례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신명기 19장에서 몸의 할례 말고 마음의 할례 받아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슬프면 옷을 찢어요. 죄 지었다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회개해요.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아니, 몸에 할례는 할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에 할례를 해요? 옷은 찢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찢을 수 있어요? 못해요. 인간은 못해요.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 하는 것은 새 언약을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너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0장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때 내가 남편이 되었고 내가 너희를 나의 아내로 손을 잡고 끌어냈다. 그런데 너희들은 마음이 따라오지 않았다. 마음은 애굽에 있었다. 그래서 너희는 몸은 끌려놓는데 마음은 자꾸만 애굽으로 갔다. 그래서 뻑하면 모세 때려 죽이고 어디로 가자고요? 애굽으로 가자. 양식이 맛이 없대요. 설교가 지루하대요. 왜 맨날 할 말씀만 전하느냐고. 좀 재미있는 만나 양념 좀 넣어달래요. 만나밖에 안 내렸어요. 진린다, 질려, 좀. 십자가 얘기 좀 고마해라. 질린다. 다시 애굽으로 가자. 거기는 얼마나 맛있는 전구지가 있었고, 마늘이 있었고, 파가 있었느냐고. 부추예요? 정력이 다 쇠한다.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가자고요?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만나 질린다, 만나 질린다. 고기를 쪘더니, 1박 2일 잠도 안 자고 고기 매출하지 잡았어요. 1박 2일 잠도 안 자고. 어제 일전인데 먹어 뜯으러 가세요. 미랑에 먹어 떴는데 먹어 한 장에 5만 원짜리 지폐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1박 2일 잠 안 자고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의 새 언약이 필요한가? 그래서 새 언약은 이제는 옛 언약은 손을 잡고 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다. 이제는 내 말을 내 법을 너희의 마음에 새기겠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구약에서 새 언약을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다시는 너희 죄를 용서하고 기억조차 않겠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뭘 보고? 예수님의 피를 보고. 내네 죄 안 볼게. 내 너의 죄안 볼게. 예수님의 피를 보고 영원히 너희 죄를 용서할게. 이게 무슨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어디서 나온 예언된 언약이에요? 구약에서. 구약에서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그들에게 새 언약을 말씀했는데 나는 율법 지키니까 유대인들이 이랬어요. 나는 새 언약 필요 없어. 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필요 없어.
나는 나의 의로 완벽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요. 그 결과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의 때문에 예수를 죽였어요. 나는 예수님의 의가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 없어요. 나는 내 의로 나가겠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그래서 이미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을 말씀하시기를 내가 때가 되면 새 언약을 이루겠다. 그때는 나를 믿는 자는 죄의 사함을 받고 영원히 용서하겠다. 그게 새 언약을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드디어 때가 되매 예수님께서 이 율법 아래 오셨어요. 예수님의 여자 아래 오셨어요. 죄 아래 오셨어요. 왜? 죄인의 죄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기를 비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시고 사람보다 더 낮은 저주받은 그 십자가의 자리에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 복음을 통해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주의 영이 임하여 예수를 믿게 되면 아 이제 나는 내 힘과 내 의와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새 언약의 완성인 살과 피로 살아가거나 이걸 알고 믿게 되는 사람이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두 권 말씀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참 놀라워요. 예수님 유월절 돌아가시는데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의한 사람들은 유월절 안 죽이려고 했어요. 유월절 왜? 유월절 예수님 죽이면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런데 예수님 유월절 죽고 있어야 돼요. 왜? 유월절 어린 양이시니까. 놀라워요. 그러면 사형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유월절 안 죽이려고 했는데 유월절 죽음이 일어나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요 말씀하시고 여기에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전이에요. 유월절 전날 밤 요 말씀하시고 십자가 달리시기까지는 포도주를 안 마신다 이거예요. 근데 포도주를 마신 자리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신포도주를 맛보시고. 그러니까 신포도주를 맛보시는 그 자리가 이제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리예요. 다시 18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로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금요일날 이 말씀 하시고 우리가 말하는 예, 아, 이 부활하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이 포도주를 안 마신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 마시자. 그런데 놀랍게도 십자에서 포도주를 마요? 맛보시고 조금 맛보셨잖아요. 그러면 십자에서 포도를 맛보셨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임해요? 맞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럼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십자가 안에 있어요. 그 십자가에서 신포도를 맛보시고 다 이루었다. 이게 뭐가 다 이루어진 거야?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안에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하늘 새 땅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게 예수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십자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안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때가 그들에게 주시면 이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아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연된 그 새 언약이 예수님의 피구나. 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런 바울사도는 성찬에 참여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런데도 바울이 내가 주 예수께 받은 바 이 성찬의 내용의 의미를 알았어요.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떡을 나눠줘서 내 몸이라 하고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면 1년에 성찬 우리 두 분 하는데 본가 아래 그럼 두 분만 예수님을 기념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부활을 기념하라는 게 아니라 물론 부활의 증인이지만 뭘 증거해야 돼요? 십자가를 증거하는 새 언약을 증거하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죽음을 그러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만 나를게 그래서 1년에 두 번 하는 성찬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해요. 성도가 모인 자리는 날마다 뭐 하는 자리예요? 성찬식 하는 자리여야 된다고. 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얘기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살찌심과 피 흘리심을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1년 돼서 제가 가자 그래서 좀 토요일 바쁜데 해도 그래 가야지 해서 1년 돼 갔어요. 이제 미리 좀 준비해놓고 이제 갔다 왔는데 그래도 또 남전도에서 가자 그래요. 근데 못 가겠는데 하니까 멀리 가요. 남전도에서 또 멀리 가요. 1년 뒤에 가까운 미란 간데 저 통영 간데 아, 못 가요. 내 토요일 날이니까. 아니 우리는 한 40명 갈 건데 안 오면 됩니까? 왜 1년 전 들어가면 우리는 안 옵니까? 어찌 해야 돼요 이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그래도 찬양들은 또 안 가면 또 안 된다 해서 찬양들도 오라고. 자 좋아요. 제가 가겠습니다. 가서 뭐 해야 돼요? 예, 예수님 살과 피 얘기하러 갑니다. 사건을 볼 때마다 환경이 볼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눠지면 그 자리에서도 뭐 할 수 있는 거죠?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할 수 있잖아요. 새 언약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시러 나를 기념하라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무엇을요?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요?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왜 옛 언약으로는 안 되고 인간의 율법의 행위로서는 왜 안 되는지 사람의 행함으로 왜 안 되는지 이미 구약을 통하여 상세하게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이신 새 언약으로만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이 말씀이 지식으로 머무르지 말고 정말 이 생명의 말씀, 이 새 언약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과 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온몸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인하여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성찬식을 하고자 합니다. 떡을 먹고 잔을 받을 때에 정말로 예수님의 그 살찢으심과 피 흘리심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됨을 온몸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